안녕하십니까. 부가가치세 5분 강의 김정철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중고자동차 수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고자동차 수출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요. 일반적인 품목의 수출 절차와 같습니다. 중고자동차를 구매한 후 은행에서 수출 승인을 받고 세관에 수출 신고 필증을 교부받아 관할 시도에 차량 말소 신고를 한 다음에요. 선적을 해서 해외에 중고자동차를 수출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수출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할 사항은 기본적으로 이제 선적 일자가 중요합니다. 보통 수출 신고 필증상에 있는 신고 날짜를 공급 시기로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BL, 선화 증권상, 그러니까 운송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선적 일자를 기준으로 공급 시기를 정하셔야 되고요. 수출자의 공급 가액은 수출 신고 필증의 결제 금액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수출 신고 필증상에 보시면 금액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요. 요 아래쪽에 결제 금액이라는 부분에 있는 금액을 환산하셔가지고 공급 가액으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매출 부가가치세의 종류인데요. 일반적인 직수출하고 똑같습니다.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가 있고요. 대신 이제 그 중고자동차는 이제 알선해서 판매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알선 수수료에 부가가치세 10%가 이제 사업자의 매출 세액이 되는 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매입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취득 가액의 10%를 매입 세액으로 공제를 하시면 받으시면 되고요. 대신 이제 중고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이 쓰던 것을 중고차로 판매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비사업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9분의 9, 10%가 좀 안 되는 금액만큼을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 알선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매매 알선 수수료의 10% 세율로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시고요. 그 개인으로부터 구입하셨을 때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는 게 기타 매입세액 공제인데요. 그걸 좀 더 자세히 보면 중고자동차 매입 공제 금액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취득 가액의 109분의 9, 10%가 좀 안 되는 금액만큼을 이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신 모든 차량을 공제해주는 건 아니고요. 제작일로부터, 그러니까 자동차를 신차가 출고된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하는 자동차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던 중고자동차, 보통 이제 사업자분들이 사용하셨던 차량을 중고로 내놓았을 경우에는 기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으십니다. Q&A로 하나 나왔는데요. 중고자동차를 인터넷상 중개를 하는 경우 매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나요? 라는 내용인데요. 일반적인 중개 구매대행이나 상품 중개업하고 마찬가지로 중고자동차를 인터넷상에서 중개를 하고 그 대가 수수료를 차량 대금하고 한꺼번에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통장에 모든 금액이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금액들을 전부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나의 수수료만큼만 신고를 해야 되는지를 좀 궁금해 하시는데요. 차량 대금을 제외한 대가를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아니라 내가 100만 원을 차량을 중개를 해주고 100만 원을 내가 사업자의 통장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나의 수수료 부분만큼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